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이렇게 또 랜선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동학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하게 될때 어쩌면은 저랑 비슷한 일을 할것 같은데요. 저도 뭐 여러 역사 현장에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처럼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구체적인 어떤 역사 내용이 아니라 역사 기획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획이 되며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역사 기획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약간의 유행을 탄다고 할수 있는데요. 역사 기행 프로그램 역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근대의 역사에서 근대 또는 현대의 역사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사진 속에 보면은 이제 경복궁, 창덕궁 인정전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수궁 정관원 모습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궁궐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창덕궁의 모습을 보는 것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흐름들과 함께 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모습을 조금은 낯설게 여겼던 근현대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이제 덕수궁 정관원 같은 예가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특히 덕수궁 같은 경우는 한때는 야 이거 서양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 전통 궁궐이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조차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덕수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은 1897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어떤 덕수궁의 좀 번듯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00년 전후의 모습입니다. 이미 서양 문화가 들어와 있고 또 한편으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때였는데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궁궐에 역시 당시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던 어떤 전통의 모습과 함께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사진 속에 보는 이 정관헌이라고 하는 건물은 여러 가지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종이 이 공간에서 갑의차라고 불렀던 그렇습니다. 커피를 마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하는 축음기를 들여와서 그 음악을 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커피, 축음기. 어떤 면에서 전통적인 건물하고도 충분히 어울릴 만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더니, 벌어졌다고 하니 참 신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건물을 설계했던 인물이 당시 러시아 설계자였던 또 건축 기사기도 했던 사바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창덕궁의 아름다운 모습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한편으로는 1900년 전후의 대한제국의 모습에서도 조금 더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이처럼 예전에 어떤 전근대에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근현대로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근현대의 어떤 관심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매체에서 등장하는 역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근현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고 또 근현대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니까 다시 근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모습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그 암살이라고 하는 1930년대 친일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독립군의 어떤 활동을 그려냈던 것이나 아니면 처음에 의병 그리고 독립군으로 발전하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또 다른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인에게 근대는 참 조금 그러니까 어려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이나 일본에게 근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넘어서서 현재로 오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근대라고 하는 시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현재로 오는 중간 단계라고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 시기가 개항기 이후에 외세의 어떤 압박을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모습들의 아주 일부분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좀잘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힘든,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놓고 볼 때요.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 근대를 바라보는 모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계속 비슷한 상황으로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한국 어떠신가요? 여러 나라랑 비교해봐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물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은 있겠지만 다른 나라랑 놓고 견져 본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가는 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현대라고 할때 조선시대하고 현대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옷을 입은 것, 그 다음에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변화상을 당연히 이해하고 싶어 하겠죠. 언제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한옥이 양옥이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한복을 벗고 지금 입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공자맹자보다는 서양의 여러 철학자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사상이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영향을 끼쳤는지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어려웠지만, 그리고 힘들었지만, 개항기 이후, 그리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조차도 한번 제대로 보자, 이런 모습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 패배만 했다면 속상하겠죠. 그런데 제가 3.1운동과 관련된 몇 군데의 답사를 다니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시군이 한 220개가 됩니다. 3.1운동 유적지가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무언가 가슴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바라볼 시기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은 멀리서 어떤 면에서는 아, 우리 역사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보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근대, 현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역사 기행에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경복궁에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궁궐의 조형 원리. 그래서 뭐 3조로 나눠져 있다. 외조, 그다음에 연조, 치조. 그래서 치조라고 하는 것은 인근과 신하가 만나서 정치를 하는 곳. 뭐 요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정전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뭐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같은 건물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죠.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곳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향원정 일대에 가면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쪽으로 놓여 있는 이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를 북쪽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아, 왜 북쪽으로 연결하느냐면 원래 다리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향원정은 임금이 있었다고 하는데 임금이 머무는 곳이 강령전이면 그럼 다리가 남쪽으로 놓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중간에 다리가 남쪽으로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 향원정은 1873년에 그 위에 있었던 고종이 머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연결하는 곳이었으니 지금처럼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다리가 놓여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사라졌던 겁니다. 거기에 건물이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경복궁에 답사를 갔을 땐 거기에 일본이 지은 서양식 건물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갔더니 거기가 또 빈터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1895년 음력 8월 20일, 양력 10월 8일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던 그 장소였고, 일제는 경복궁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제일 먼저 없앴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경복궁을 뭐 태조 이성계의 얘기라든지 뭐 세종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 그럼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은 어땠을까? 왜 일본 사람들은 굳이 그들의 지배기구였던 총독부를 경복궁에 세웠을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을미사변은 뭐였지? 아, 왕비가 시해당한 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라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경복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하게 조선의 어떤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 왕이 머물렀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그 공간을 넘어서서 근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1895년 이후의 역사가 96년 아관파천, 1897년 대한제국으로 선포가 되니 그 연결고리 속에서 이 경복궁, 건청궁 일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일본이 그때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그 장소에 있었던 인물이 러시아 사람 사바친이었다. 아까 정관원 설계했던 인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사바친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장소로서 경복궁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창덕궁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창덕궁은 사실은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창덕궁 하니까 비원이 먼저 떠오른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거죠. 근데 난 비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젊으신 겁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창덕궁의 후원을 관리하던 관청 이름이 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뭔가 비밀스럽지만 민간인들한테 공개한다는 의미로 또 비원의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원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어떤 면에서는 궁궐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1997년에 창덕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중국과는 또 다른 전통을 가진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창덕궁을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그 다음에 답사 장소로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찾게 되었다면은 예를 들어 창덕궁의 어떤 중요한 조형, 모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조 임금이 활동했던 규장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정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창덕궁에 답사를 간다. 낙선제라는 곳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낙선제는 원래 이제 헌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궁이었던 경빈 김씨와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안에 생활 공간으로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세 개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대한제국 시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들어서서 굉장히 특별한 공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광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없는 나라, 사실은 1919년부터 이제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됐을 때 옛 조선 왕실, 뭐 대한제국 황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대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순종의 황후였던 순정효황후가 됩니다. 윤씨성을 가지고 있어서 순정효황후 윤씨 또는 좀 낮춰서 윤비라고 하지만 정식 황후라는 점에서 누구도 가볍게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할 수 없는 분인데요. 결국 그분의 거처를 이곳 낙선제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있던 옛 대한제국의 황실 가족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이 순정효황후 윤씨 이분이 66년까지 이 낙선제에서 사시니까 그 66년 이전에 왔던 이 황실 가족이 그 낙선제 영역에 나눠서 삽니다. 그래서 낙선제라고 하는 공간은 영친왕이 그 다음에 석복헌이라고 하는 공간은 영친왕의 부인이었던 일본인 마사코 그렇지만 이제 이방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이방자 여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종의 딸이었던 그리고 영화로도 등장을 했던 덕혜옹주가 그 수강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궁궐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것이 아름다워요 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의미가 뭐예요 라고 관심을 갖다가 이 낙선제에 들어가면은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함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거기에 살았던 마지막 왕실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왕실 가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근대 역사, 현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왕실에서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왕실 또는 황실을 그들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미와 그 다음에 100여 년 전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장소로서 이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창덕궁을 갔던 사람들이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는 인정전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건물들을 봤다면 이제는
그 건물 밖에 있는 근현대 역사. 사실은 창덕궁 하면은 그런 얘기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왕비가 머물고 있는 그 대조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대조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흥복헌이라고 하는 방인데요. 조선 역사를 쭉 기록하는 책,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로 조선왕조실록은 철종까지 때의 조선왕조실록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종 임금이 1919년,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서 공식적인 사료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제 흘러내려왔던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고종은 고종실록대로 또 순종은 순종실록대로 나누었지만 붙여서 큰 범주로서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범주로서 보는 조선왕조실록의 마지막 날짜는 1910년 8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8월 22일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대조전 옆에 있는 흥복헌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전회의를 여는 것.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일임한다 라는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 안건의 의미는 짐작하시겠죠? 예, 그 안건을 받아들었던 이완용은 그 문서를 가지고 남산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남산에 그 당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스타케를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혹시 나라가 망한 날을 8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날짜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도장은 22일 날 찍었는데 발표를 29일 날 합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였고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소요사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차가 생겼던 거죠. 이러고 다시 이제 창덕궁을 보면은 조금 묘한 생각이 들 겁니다. 1926년까지 결국은 창덕궁에서 순종이 머물다가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궁궐을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다가 이 근현대로 오게 되면은 바로 어떤 인물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는 똑같은 역사 유적을 보더라도 옛날 역사 유적보다는 요즘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까운 어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제 답사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예전 같다면 그 서울의 답사라고 하는 것들은 조선시대 어떤 모습들을 찾아갈 텐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답사 흐름이 어떤 큰 역사 유적, 그러니까 궁궐이나 절이나 뭐 서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옛 그 역사 유적을 예를 들어 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머리로서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내 몸으로 그리고 내 일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답사라고 하는 거는 그게 거기 계속 역사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도시 그리고 또 어떤 골목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서천답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왕 탄생지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분은 그냥 과거의 뿐이 아니에요. 1443년, 46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창제하고 반포했지만 요건 조선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글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제 경복궁 영춘문 건너편 지금의 이른바 서촌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는 청계천의 상류였기 때문에 웃대라고 불렀었는데 그 웃대의 그 공간에서 이제 답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상 시인의 어떤 집터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친일파였던 윤덕영의 가옥 그런데 그 가옥과 사실은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는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곳 아니 벽수산장이 뭐지? 하고 보면은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프랑스풍의 건물이 이게 벽수산장입니다. 이게 인왕산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또 친일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 서울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밀착형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워낙에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프로그램이 한둘이 아닌데요.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답사, 덕수궁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이쪽을 딱 가게 되면 거의 그림이 딱 잡힙니다. 정동, 아까 덕수궁이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1907년까지는 고종이 황제로서 머물렀고 그리고 1919년까지는 황제에서 물러났지만 또 공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는 외국 공사관이 많다. 이러니까 그 정동에 대한 것들은 외국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역사 현장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월산대군의 집이 있었다, 선조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끌어오기 위한 이야기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근대 그리고 현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답사 장소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3.1운동이 뭡니까?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모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역사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답사를 하면서 그거를 설명하게 되면 뜻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기록들이 사실은 이 북촌, 그 다음에 인사동 일대에서 모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집니다. 도대체 북촌하고 인사동, 이 종로 일대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에 주요한 당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만해한용운 선생이 운영하던 유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천도교 교단 같은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중앙학교 같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 안에서 벌어졌던 네트워크가 사실은 3.1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자연스럽게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만약에 이거를 문서로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공간을 처음부터 쭉 따라가서 저기 일본에서 송계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광수가 했던 28독립선언서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성사에 인쇄를 해서 그것이 탑골공원 태화관에서 만세를 또는 독립선언에 대한 축배를 들었던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아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급박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뜻깊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북촌의 거리는 예쁜 것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우리 근대사, 어쩌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어떤 그런 공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 기행 일정 중에서 몇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처럼 최근에 어떤 유행처럼 흘러가는 근대 또는 현대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역사 기행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게 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은 사실은 한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심장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생업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사가 조선시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대 현대는 아까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윤동주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간다면 뜻밖에도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의 그 흔적이 훨씬 더 많은 점으로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한국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이든 타이든 영향력이 활동 공간이 늘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큐슈 역사기행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구남도 예전에 하시마라고 불렀던 이 탄광이 있는 조그만 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로도 보셨겠지만 영화에서는 조금 더 그 규모를 키워서 어떤 극적 요소를 높였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징용으로 끌려갔던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하시마 군함도를 포함하는 나가사키는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1만여 명이 이르는 우리 동포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근현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을 쫓아가게 되고 그 쫓아가게 되면서 사실은 한국 밖으로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에까지 답사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딱 1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를 한다면 2020년은 독립전쟁, 독립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적절한 해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외국으로 가는 것들 굉장히 이제 거의 힘들다 못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올해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많이 중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중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을 쫓아 다녔습니다. 임시정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임시정부라고 안 하겠죠. 우리나라 밖에 가서 마치 망명정부처럼. 그렇지만 이제 곧 나라가 독립만 한다면 그 임시라는 글자를 떼고 정부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정부는 결국은 나라 밖에 그 흔적을 남겨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모습인데, 근대사의 모습인데 그 근대사의 모습은 아까 윤동주의 흔적이나 군함도의 흔적처럼 중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부터 시작해서 충칭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여정을 쫓아다니는 게 그게 한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정부를 쫓아다닌다는 거는 그냥 뭐 기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였다가 또 거기에서 희생당했다가 또 새롭게 합류한 그리고 또 거기서 뭔가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국선열의 날이 기념일로 결정된 게 1939년 그리고 중국의 충칭 밑에 치장이라고 하는 한자로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시의정원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념일인데요. 아, 물론 그날은 또 의미가 있죠. 1905년 을사늑약이 강요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 의미를 극복하자라는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역사의 모습이 우리나라 밖에서 많이 펼쳐졌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근대 현대의 역사를 본다는 건 시야를 넓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근대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첫 번째는 역사의 교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서의 역사도 재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와 비슷한 생각, 현재와 비슷한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과거로 가면 갈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근대 또는 현대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현재 활용하기 편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근대나 현대 역사에 물어보는 것이 조금 더 그 해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보다는 근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 연구에 대한 축적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역사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다 연구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발표된 3.1운동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대에 A신문과 B신문과 C신문이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그거 연구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타당한 건지를 밝혀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모두 연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연구 결과의 축적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근대 현대 역사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시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지금 연구자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성과들이 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 새롭게 자료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제가 된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연구 성과의 축적도 근대 현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 답사를 간다 그러면 풍광 좋은데를 답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사가 여행의 요소도 뛰는데요. 그런데 풍광 좋은데도 좋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사니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좀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답사를 막 다니다가도 우리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가깝게 접근하고 편하게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역사 공부하고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은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정관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할 때 사바진 얘기도 했고 고종 얘기도 했고 커피 얘기도 했지만 건물 양식이 로마네스크 풍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천도교 대교당 같은 경우도 그게 바로크 풍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문화재보다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미술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집중으로 하겠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옛날에 있던 어떤 건물의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는 이 장소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근대, 현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걸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를 다녀왔어. 그런데 그 다녀온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궁궐이나 절 또는 서원 아니면 예전에 어떤 그 역사 유적, 고대의 역사 유적을 보고도 이야기를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 대한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 조금은 고즈넉한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화려하고 그리고 조금 멋있어 보이는 도시 어느 공간에 섰는데 근데 거기서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이야기가 나랑 멀지가 않은 거예요. 1897년에 고종이 이 공간에서 시청을 마주보고 하나는 원구단, 하나는 덕수궁이 있는 여기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대안을 딴 겁니다.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이 공간은 수천 년, 수백 년 지났던 어떤 의미보다 내가 여기를 밟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나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결국 근대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행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아마 이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관, 그런데 그 도시에 담겨 있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대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역사를 그리고 현장에서 기행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조금 다르게 보자라는 거죠.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흥미, 때에 따라서는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1운동 하면은 만세운동이라고 합니다. 만세. 손을 이렇게 펴죠. 손을 이렇게 펴니다. 여기에는 이 돌멩이 같은 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만세는 축하할 때 부르는 구호입니다.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시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군산 할 것 없이 만세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간디를 통해서 영국에 대항하는 어떤 모습들이 인도에서 펼쳐졌다고 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3.1운동이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만세가 그런 거였어? 실제로 취조 기록을 보면은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들도 나오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줄 알았어. 시위대가 막 지나가면서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하니까 이 낱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독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을 얘기를 할 때 총칼에 맞서서 싸워서 큰 희생을 했고 독립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전공법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생각. 그런데 서울에서도 만세를 했고 부산에서도 만세를 했어요. 이거는 지휘부가 그 만세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고 그 방법을 전국으로 퍼뜨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세 가지는 필요했던 거죠. 독립선언서, 태극기, 만세.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체계적인 독립운동이었구나, 시위였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북촌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달빛기행, 별빛야행처럼 밤에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919년 2월달 누군가는 독립선언서를 원고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을 거고 누군가는 기독교, 불교, 또 천도교 관계자들을 만나러 다녔을 겁니다. 낮에도 다녔겠지만 밀정, 일경의 눈을 피해서 밤에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 느낌을 내보는 거죠. 의암 선병희 선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유심사를 찾아가거나 중앙고등학교 교문이 닫혀 있더라도 그 앞에까지 가보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시선을 그리고 낮에 가던 것을 밤에 간다면 그 느낌은 색다를 겁니다. 이런 어떤 시선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런 어떤 역사 기행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그리고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왕정이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그리고 왕정과 민주주의 속에서 각각의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라고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역사는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왕의 밑에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설사 외적을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은 그 나라의 통치는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1919년에 3.1운동 이후로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하게 의무가 그러니까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겠죠. 4.19 혁명 그냥 1960년에 있었던 민주주의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그리고 3.1운동 이후로 계속 쌓아왔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훼손한 자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날 거라는 그 역사 교훈을 만들어준 굉장한 사건입니다.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물론 안타깝게 쿠데타로 그 자리를 빼앗기긴 했지만 또 찾기 위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역사 기행을 준비할 때 갖춰야 될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역사 쪽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 그다음에 소설 이런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열린 결말입니다. 왜 나보고 결말을 생각하라고 하지? 전 그거 싫습니다. 왜냐면 역사는 결론까지 딱 나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늘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역사 현장에 그 감정들이 시와 소설과 음악과 그리고 그림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 면에서 혹시 이제 그 역사 의미를 북돋아 줄수 있는 어떤 작품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역사로만 보던 장면을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미술로서 접근을 해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사 기행과는 조금 더 다른, 그렇지만 굉장히 특별한 기행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워낙에 근대 유적이 많고, 1883년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장소라는 점에서 많은 답사를 갔는데, 거기를 문학 소설 작품을 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 방식과 다르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를 인식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것은 역사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막 거창하게 논문을 쓸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사실들을 적어낸 역사 기록보다는 그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소설가가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많은 자료를 봤을 겁니다. 그런 어떤 소설을 하나 딱 펼쳐놓고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행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답사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귀한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이걸 상대적인 평가라고도 하지만 도구화된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예를 들어 몇백 명을 위해서 몇십 명을 희생한다. 누가 선택하죠? 누구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치열하게 싸우거나 둘다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한 사람의 생명도 그게 1,000명과 10,000명과 견져서 가볍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0명이 노력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나중에 100만 명, 1,000만 명을 살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굉장히 무겁게 봐야 되고,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죽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 죽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놓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도 사람이 도구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희생,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남영동 대공 분실, 예전에 이제 그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곳이지요. 어떠한 것도 사람을 죽여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얻어야 할 것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헐 신처럼, 사실은 그 신은 굉장히 고약한 신일 겁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가? 이거는 전쟁 중에 전쟁의 지휘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지휘관이 선택한 그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전쟁은 사람을 도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장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인권 감수성, 그리고 그 인권 감수성에는 남자, 어른만이 아닙니다. 아이, 여자, 그 다음에 소수자들. 모두가 똑같이 귀한 거죠. 아까 1,000명하고 1명이 똑같은 무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도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보는 눈이 때에 따라서는 성공 위주, 그 다음에 능률 위주로 바꾸게 되고요. 그럼 어느 순간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역사 공부를 했는데 사람을 버리는 역사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역사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공부는 조금 조심스럽고 또 무섭고 또 그래서 또 조심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역사 기행을 준비할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어니스트 베델의 집이 있던 장소입니다. 어니스트 베델, 그럼 대한매일신보의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국내외에 알렸던 굉장히 중요한 신문, 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일제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너무너무 싫었죠. 결국 그래서 그 대한매일신보 양기타까지 다 쫓아내고, 나중에 베델이 이제 1909년에 죽는데요. 베델 죽고 해서 그 신문사를 인수를 합니다. 총독부에서. 대한, 이거 뗍니다. 매일신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매일신보 기사는 신뢰할 만한 기사지만 매일신보 기사는 이건 조선총독부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렇게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1905년 통감부가 생기고 나서도 이 사장님이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국민이었던 거죠. 베델이. 그래서 곧 손을 못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텐데요. 베델은 한국사에 속합니까? 영국사에 속합니까? 그쵸. 이 질문이 이른바 우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한국사에 속하기도 하고 영국사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영국에서 귀하게 여기면 영국사에서 조금 더 크게 쓸 거고요. 한국사에서 귀하게 여기면 조금 더 귀하게 그 역사를 다룰 겁니다. 자, 어느 순간, 아까 우리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을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사의 영역이 이제는 사람의 영역까지도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모두 한국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니스 베델은 지금 여기 보이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때 주필이었던 장지영이 글을 지었고, 일제가 그걸 또 없애니까 또 다시 최근에 그 글을
만들었어. 비석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이제 사람이 귀하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영역이 커졌다, 더 나아가서 그 경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베델은 또 왜 한국을 돕고자 했을까? 이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정당당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근대에서 일제에 저항했고 독립에 대한 의지를 펼쳤던 것에 대한 정당함을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경계를 조금 넓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서촌 기행할 때 세종대왕만은 이분은 옛날 분이 아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한글 덕분에, 한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이 한글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1942년 조선아학회 사건 있죠. 우리 독립운동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조선아학회 학회원들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거는 1920년대부터 준비했던 우리말 큰사전, 조선어 큰사전, 이 작업이 멈췄다는 겁니다. 표준어 과정 굉장히 어렵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굉장히 어렵게 준비했고, 그래서 전국에서 십몇만 자의 글자를 모아서 6만 장이 넘는 원고를, 만 6천 장이 넘는 원고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징, 이윤재 두 분은 고문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침통하죠. 1945년 함흥에서 있었던 이제 이 재판 결과 나오는데, 일제도 이게 무리한 것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다섯 명에게만 실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섯 명이 특히 이제 최한배 선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말을 연구한 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죠. 그리고 상고를 한 그 다음날 일제가 폐망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건 같죠.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서 나온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건 사전 문고였겠죠.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겠죠. 일본이 여기저기 막 증거로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어떤 불리한 문서들을 막 불태웠다는 소문이 곳곳에 들렸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20년의 작업을 또 다시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데, 광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역에서 연락이 옵니다. 원고 뭉치를 하나 찾았습니다. 학회원들이 뛰어갔겠죠. 그 원고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아니 거기에 왜 원고가 있지? 서울역. 조선학회 사건은 기본적으로 함흥에서 모두 벌어집니다. 함흥에서 그 여고생의 일기를 뒤지면서 그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다섯 분이 실형을 살았는데, 실형을 받게 됐는데, 그분들이 상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증거 문서로 서울의 경성감옥, 경성복신감법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게 서울역에 걸려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사실은 한 6개월만 지나면은 그 실형하고 상관없이 재판 과정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다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을 연구한 것이 결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상고를 한 덕분에 그 원고 뭉치가 증거 자료로 서울로 왔는데 그새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그 원고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서 57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우리말 사전이 6권이 다 편찬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조선어학회, 멀리 떨어져 있던 사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게 되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을 거고 또 자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로 전달이 될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답사를 간 사람,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사진 표지석이 조선어학회가 있었던 표지석이고요. 북촌에 가면 있습니다. 왼쪽이 한발글 수호탑이라고 해서 나중에 그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세종문화회관 옆에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 둘의 공간을 연결해서 아까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까지 연결을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글 답사 코스가 되기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내는 것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역사 기행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역사 기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장소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2층에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무려 5,000장에 이르는 수형 기록표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인적사항을 사진과 함께 적은 그 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강우규 의사부터 시작해서 한용운 선생까지 그 흔적들을 원하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또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역사기행에 참여한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그 숭고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당황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지금 그때처럼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니 독립운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냥 그 뜻을 이어받겠다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바라는 건 뭘까? 아마 이제 몇 가지 답안들이 올라올 겁니다. 뭐 열심히 살아야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평생 잊지 않아야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어쩌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쩌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내 손주, 내 후손들은 이런 나라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그 전까지 막 머릿속으로 대답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진지함, 뭐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무거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뀔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손이 어떻기를 바랐습니까? 어휴, 이건 또 허를 찔린 느낌이 들 겁니다. 내 아들, 내 손주,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2020년에 그분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 기행을 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들어간 나는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의 연결고리 속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한정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쭉 봐왔던 연표에 1919년 3.1운동,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926년 60만세운동 이렇게 배웠던 것이 나의 일기 속에 2020년 3.1운동의 역사 흔적을 갖다, 2020년, 21년 독립전쟁의 역사 흔적을 갖다, 2022년 동학혁명의 역사 흔적을 찾아가다. 예, 그 기록이 나의 이정표에 박힐 겁니다. 나의 일상에 남아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줄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이 장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기 전에 27년간의 긴 여정을 끝내는,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외세와 협상과 또 한편으로는 대립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많은 걱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7년 동안을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신들에 대한 보상을 태극기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중경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그 사건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 물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이야기인데 꼭 내 것처럼 느껴지는, 내 경험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 사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 역사의 무게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와 뭔가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시간은 다르지만 그 역사 속에 인물들이 섰던 그 공간이었구나를 확인하는 그 작업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이곳에 100년 전, 70년 전 그들이 국금을 안고 여기에 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1운동의 흔적을 찾아서 북촌을 간다면 100년 전, 101년 전, 102년 전에 그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고뇌하며 독립을,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꿨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참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실감나게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거기로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무게를 어깨에 조금은 무겁게 가져가신다면, 공부할 때는 무겁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워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100년 전, 120년 전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준비를 하면서 그 즐거움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역사 기행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현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훨씬 더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학문화해설사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조금은 재미없을 만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부디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박광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